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에요. 내일 아침에 답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이삭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삭의 두 아들. 이름이 뭐예요? 큰 아들은 에서고, 둘째 아들은 야곱입니다. 이 당시에는 장남이라는 위치가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뭐 우리나라에서도 오랫동안 그랬죠. 그래가지고 모든 상속은 다 누구한테 가? 장남한테 갔어요. 그만큼 이 시대에도 그런 모든 상속은 장남에게 주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장남으로서의 장자권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했어요. 그 집안, 그 가문의 전통을 이어가는, 뭐 재산권도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가문의 명예도 결국은 장남이 이어갑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그, 아브라함의 실수, 아브라함이 실수를 범하죠. 그렇죠? 어떤 실수를 범해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지금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불임의 문제가 있는 그 사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했죠. 그렇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가장 심각한 실수는 뭐예요? 그 약속을 오해해가지고 너희 둘이서 아들을 만들어라 라는 명령으로 오해했던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부부가 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을 때는 사라는 임신할 수 없다는 것도 하나님 다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주겠다. 라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이삭을, 이제 나중에 사도 바울은 약속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진짜 약속의 자손은 누구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이죠. 그렇죠? 모든 죄인을 은혜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반드시 보내시겠다는 뭐를 한 거예요? 약속을 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결국은 자기의 아들 예수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구원은 이렇게 약속의 자녀로부터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거 하나님이 우리 보고 아들을 만들으라고 그런 모양이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하갈, 그렇죠? 를 첩으로 해가지고,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누구의 방법이요?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아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아시겠죠? 이스마엘이 법적으로는 장남입니다. 그렇죠. 장남인데, 그 장남은 하나님의 약속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엉뚱한 장남을 만들어 놨어요. 약속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이 해 주신 약속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 그럽니다. 우린 자꾸 믿음을 어떤 식으로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해줄 거야 라는 그 약속을 믿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믿음을 자꾸 뭐래요? 제가 충성을 다 바쳐서 구원을 받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거꾸로예요. 그렇죠? 하나님 아니야. 내 약속을 믿어. 네가 구원받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니까. 내 아들을 보내서 너 대신 죽게 해서 너를 구원해 주겠다는 뭐예요? 약속이라고. 근데 우린 자꾸 아브라함처럼 명령을 꼭 받아서 지키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율법은 다, 이게 명령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율법은 분명히 명령인데, 성경은 그 모든 명령형으로 기록된 율법을 뭐라고 그래요? 약속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율법을 모든 613가지 율법을 다 요약해서 10개로 딱 만든 게 뭐예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하나님이 두 돌판에 친히 기록해서 주셨어요. 기록해서 주시고 그 두 돌판 십계명을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뭐라고 불러요? 십계명 명령인데 그 두 돌판을 언약의 두 돌판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자, 그거를 여러분 꼭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신명기 9장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무엇의 돌판? 언약의 돌판이에요. 언약의. 네. 언약의 돌판이에요. 네. 그리고 이 두 돌판을 보관한 궤를 무슨 궤라고 불러요? 언약 궤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성경은 내가 하는 모든 명령은 무엇이다? 약속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딱 물어봐야 되겠네. 지난번에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명령형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맨 성경에 맨 명령 1호가 뭐예요? 빛이 있으라. 명령이죠? 그러면 누구 보고 명령하는 거예요? 누가 이 흑암과 공허와 혼돈의 이 땅에 빛이 있게 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못 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자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그 말은 뭐예요? 아무도 이 흑암 속에 빛이 있게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빛이 있게 하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결정적으로 오해해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 사랑이라는 오해를 하게 되는 결정적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들을 다 뭐예요? 명령이라고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명령하는데, 특히, 자,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라. 누가? 누구 보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 네. 그래서, 해가 있게 하고, 달이 있게 하고 하라. 누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자기에게 명령하고 자기가 그 명령을 수행함으로써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그게 다 되고 나면 그제서야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잖아. 거기에는 명령을 받아서 수행할 인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약속이다.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명령이다. 이렇게 되면 아브라함이 실수한 것처럼 결국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실수를 해가지고 중요한 장자를 자기가 만들어버린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게 아니고, 내가 아들을, 너가 만들 수 없는 아들을 내가 만들어주겠다, 이거야. 네. 여러분, 아브라함이 만들 수 있으면 하나님 뭐라고 약속을 하겠어?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왜 약속을 하겠어? 그렇죠. 그래서 너희들의 구원은 절대로 네가 잘해서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너희 대신 죽여야만 너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왜? 모든 죄의 대가는, 죄의 결과는 무엇이니까? 죄는 죽음으로서 끝나니까. 그래서 너희가 그냥 너희 죄 때문에 죽도록 놔둬버리면 나는 어쩌라고? 그러니까 내 아들을 대신해서 죽게 해서 너희들을 내가 구원하겠다. 그 약속으로 구원하지 않으면 너희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내가 명령해서 너희들 착하게 살아라, 도적질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거 다 지키면 내가 보고 이 자식은 천국 보내만 하구나. 그래서 구원받을 수는 없다. 율법의 행위로는 불가능이다. 그래서 약속인 거예요. 구원은 약속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를 하든 못하든 결국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서 모든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믿어주질 않는 거야. 내가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을 거 아니야. 자꾸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무엇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믿는 거야.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뭐예요? 아, 언약의 돌판.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명령의 돌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실수로 말미암아 구원자는 둘째 아들로 태어나게 되었어요. 그렇죠? 둘째 아들. 그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돼요. 근데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에서가 장자가 될 거라 그랬어요? 네? 둘째가 동생이. 근데 그거는 여러분 이스마엘 장자 이스마엘은 이스마엘을 통하여 예수님이 올 수는 없어. 왜?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야. 알죠? 자, 그래서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누가 장자가 될 것이다? 둘째가, 동생이. 그래서 동생을 장자로 세우는 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부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의 별명. 사도 바울이 만든 별명. 둘째 아담. 그래서 첫째 아담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왜? 첫째 아담은 뭐를 선택해버린 거예요? 율법을 선택한 거예요. 선과 악을. 그래서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죄인들에게 뭐를 먼저 주세요? 율법을 먼저 준다고. 왜 율법을 먼저 줘? 제가 이제 지금 복습을 조금 시켜드리려고 하니까 다 잊어버리신 것 같아. 율법은 지키라고 줬다, 준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너희는 율법을 준 목적은 율법을 잘 봐라. 너희는 절대로 지킬 수 없다. 탐내지 말지니라. 지킬 수 있어? 살인하지 말지니라. 원수를 미워하지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라. 지킬 수 있어요? 없지. 가늠하지 말지니라. 뭐요?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마음에 품는 것도 이미 가늠한 것이라. 지킬 수 있어? 없어. 그래서,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 지킬 수 없는 사람이라는 말은 결국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받을 수는 없는 사람이란 것을 깨닫게 만들기 위해. 그러면 구원해줄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우리는 이미 우리의 본성이 완전히 변질돼가지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본성으로 돼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그런 본성, 죄적 본성, 율법 지킬 수 없는 본성, 율법 지킬 수 없는 본성이라는 말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본성. 그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 대신 죽어주고, 그래서 나를 율법으로부터 어떻게 해방시켜야 돼. 예. 그래야 구원을 할 수 있게 돼. 예. 그래서 율법이 먼저 오고, 먼저 와서,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왜 들어왔다? 율법이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어온 것은, 뭐라고요? 말도 안 되는 말.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율법이 들어왔다. 아니, 율법은 범죄를,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법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은 그 반대입니다. 율법을 탁 만들어서 공포하면 이런 죄를 지으면 사형이다. 주로 율법은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주셨다. 즉, 와,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거구나를 깨달으라. 이 말이야. 왜? 왜 깨달아야 돼? 그래야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하여 죽었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크게, 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는 완전히 죄인이구나, 하게. 그러나, 이제 율법이 제일 첫 번째 들어오고, 그러나 이 율법으로는 우리를 죽일 뿐이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 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 죄인으로 변질되어 버린 상태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뭐를 주실 수 있어? 아들을 우리 대신 죽게 했으니까, 우리를 은혜로, 율법 못 지켜도 은혜로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는,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먼저 오고, 율법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은혜가 온다. 그래서 율법은 죽게 하는 것이고, 은혜는 뭐예요? 살리는 것이라. 살린다. 그래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대신해서 누가 죽어요? 예수가. 예수가 대신 죽어서, 그래서 은혜로 우리를 살리실 수 있다. 그래서 첫째는 율법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율법 다음에는 뭐가 와? 은혜가 온다. 그래서 율법이 첫째로 등장을 해야 돼. 그래야만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어. 이제 이렇게 돼서.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첫째 아담은 율법을 상징하고, 율법 못 지켜서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된 아담. 그렇게 죄인이 된 아담을,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둘째 아담으로 오셔가지고, 뭐를 베푸신다, 하나님이? 네,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을 보면,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다. 그러나, 뭐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이다. 그래서 항상, 요게 이제 구원 패키지예요. 율법이 있어야 되고, 구원하려면, 그 다음에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아담부터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담은 율법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으로 된 인간을, 인간, 그 다음에 그 죄인을 은혜로 구원하셔야만 하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첫째, 둘째라는 것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경우도 결국 이스마엘은 뭐를 상징했다? 예. 네. 율법을 상징했고, 그 다음에, 왜? 이건 약속의 자식이 아니야. 그래서 두 번째, 은혜로 만들어준, 약속해가지고 만들어준, 그것이 이스라엘이 이삭이 둘째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스마엘이고, 여기서는 이삭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삭 시대에 와서도 어떻게 돼요? 에서는 여기가 에서고, 어떻게 해요? 여기가 은혜 쪽이 누구요? 야곱이야. 예. 이렇게 이제, 성경은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야. 누구? 첫째, 둘째. 둘째. 예수는 둘째. 둘째 아담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렇게 처음부터 이 창세기부터 이런 구조로 쫙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창세기 25장에 보면, 자, 이삭은 40세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이제 쭉 나가서,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래서 하여튼, 예수님의 족보로는 참, 오기 힘들게 다 임신을 잘 못해.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라, 그 다음에 리브가, 이게 다 누구를 낳아야 될 여성들이에요. 예수님의 조상들을 태어나게 해야 돼. 그런데 사단이 자꾸 뭐예요? 괴롭혀.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고 이러면 임신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정말 또 기도하고 또 임신하고 이제 그렇게 되죠. 임신하려면 그 임신에 관여하는 여러 수많은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들이 동시에 개입을 해야 돼. 동시에 유전자들이 개입하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 생기를 보내가지고 예. 조절해야죠. 그렇죠. 자, 근데, 기가 막힌 일이 발생하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
임신했다가도 유산된다 이럴 때는 뭐예요? 이 충격을 많이 받을 때 그런 일이 생기죠. 그렇죠?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아들들이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래서 이삭이, 아, 이거 참 골치 아프구나. 어찌하면 좋을까? 그래서 여호와께 하나님께 이삭이 물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두 민족이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복중에서부터 나뉜다. 쌍둥이인데 여기 이제 각 쌍둥이가 민족의 조상이 되는데 이게 두 다른 민족이 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자,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자, 미리 에서와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에서가 동생을 섬길 것이다. 그 말은 누가 장자가 될 것이다? 동생인데도 동생이 야곱이 장자가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미 어떻게 예언을 해서 하셨어요. 이거를 알아야 돼. 제가 왜 이거를 얘기하냐고 하면 이제 창세기 27장 보면 여러분 야곱이 동생인데 장자로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로서 축복을 받아요. 그 야곱이 어떻게 한 거요? 그래서 성경을 아차 잘못 보면 야곱이 아버지를 어떻게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받 장자로서 축복을 받는 걸로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차 성경을 잘못 보면 진짜 이삭이 속은 것 같아요. 자, 일단 속고 안 속고를 떠나서 하나님은 누가 장자가 된다 그랬어? 야곱이. 이삭과 그 다음에 리브가는 그거를 꼭 기억하고 있을까 없을까? 기억하고 있죠. 기억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삭과 리브가에게 아주 골치 아픈 일입니다. 그렇죠. 왜? 에서가 장남인데 왜 야곱이 장남으로서 인정을 받고 축복을 해 주려면 이 골치 아파요, 안 아파요?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에게는 이것이 처음부터 골치 덩어리예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죠. 그런데 이제 두 아들을 탁 나왔는데, 이삭은 아버지로서, 큰 아들이 훨씬 마음에 드는 거예요. 큰 아들 에서는 뭐예요? 덩치도 좋고, 그래서 힘도 세고, 온 들고 산을 댕기면서, 사냥선수야. 근데 야곱은, 그리고 남자답게 생겼어. 막, 털도 막, 있고, 막. 근데 야곱은, 약해. 좀 남자답게 털도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털도 없어. 그래서, 자,
근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누가 장남감이에요? 장남. 예, 네, 예수가 장남감. 그 야복은 뭐 이렇게 뭐 육체적으로도 별로 강하지 못해서 뭐 사냥도 할 줄 모르고 맨날 뭐예요? 방구석에 처박혀 있어. 맨날 장막 안에서 거하더라. 이렇게 되었어.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야곱, 아, 이삭과 리브가는 그 엄마와 아빠는 야곱이 장자로서 어떻게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정해 놨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이제 고민인 거예요. 드디어 이제 때가 온 거야. 이삭이 늙어서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었다. 자,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나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겨 먹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래서 내가 먹고 나를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네 마음껏 너에게 축복을 하리라. 여러분, 근데 이삭은 결국 누구한테 축복했어요? 야곱한테. 그러면 이제 이대로 하면 이삭은 누구를 사기친 거요? 에서를 사기친 거 아니요. 그렇죠? 그런데 에서에게 거짓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야곱을 축복해야 된다는 것을 온 평생 알았어 몰랐어? 알았죠. 그게 이 포인트가 중요하다. 그 오늘 이제 야곱한테 축복을 줘야 되는 날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그래서 저는 이제 고민이 많았어요. 자, 에서야, 내가 너를 오늘 축복할 거다. 근데 이게 이삭이 거짓말 한 걸로 돼버리면 안 돼. 어떻게 거짓말을 해가면서 그래.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 여기 이제 이삭이 아들 에서에게 하는 말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보세요. 자세히 한번 다시 봅시다. 자, 에서야, 너는 활과 화살통을 가지고 들에 가라. 가서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사냥을 하라. 자, 그래가지고 내가 즐겨먹는 별미를 만들어라. 그리고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네가 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그 별미를 먹고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할 것이다. 여러분이 무슨 냄새를 맡아야지 여기서. 이삭이 에서에게 한 말의 내용은 철저히 무선적이에요. 조건적이지. 철저히 조건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인데
너는 축복을 받기 위하여 뭐예요? 나가서 땀 흘리고 잡아와서 네가 요리를 해서 나한테 가져오면 내가 먹고 축복할 것이다. 이거는 은혜가 아니야. 아시겠죠? 무선적이요. 율법적이요. 에서와 야곱을 다 키우면서 보니까 이 에서는 무조건적 사랑, 은혜, 하나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뭐예요? 취미가 없어. 그저 힘의 세상이야. 그렇죠? 나는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어. 이래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그 은혜, 약속에 의하여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것은 에서는 별로 안 들려. 왜? 자기는 뭐예요? 뭐든지 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게 입력이 잘 돼, 안 돼? 안 되고, 나는 천국 가기 위해서 뭐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그렇죠. 구원이, 에서에게는 구원이 약속이 아니라 자기의 뭐요? 행위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은 다 뭐요? 행위주의적 구원을 얘기하고. 맞죠? 네. 자,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 즉, 야곱의 어머니가 들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부부가 의논을, 작전 계획을 세운 거야. 지금 이거, 이삭과 리브가로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거. 왜? 이제, 에서가 생각할 때, 우리 부모님들이 나를 속였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그 아들에게 큰 고통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아들 에서에게는 가능한 한, 어떻게 됐다고 하는 인상을 줘야 돼. 아,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구나, 이 자식을. 그러니까 이제, 이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야곱을, 축복을 할 텐데, 그 하고 나면 에서가 얼마나 원망하고 고통스러워 할지를 이 부모들, 이 부부는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 가정이 깨지고, 그렇죠. 그래서, 야곱도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가야 되고, 이제 에서는 어떻게 해? 막 화가 나가지고 자기 엄마 아빠를 뭐요 원망할 거고 그래가지고 두 민족으로 나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야곱을 축복하면 이게 하나님 편 민족과 하나님의 뭐예요 반대편 민족으로 나뉘게 돼. 그대로 이제 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에서는 자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루는 에서가 사냥터에서 돌아왔는데 배가 너무 너무 고파. 근데 야서는 야곱은 야서 야곱은 혼자 먹으려고 팥죽을 먹어요. 그런데 형이 그 야곱이 형 이거 내가 끓였는데 형을 공짜로 줄 수는 없어.
형의 장작권을 나한테 이 팥죽 한 그릇을 넘겨줘. 그래서 애서가 어떻게 했어요? 에, 장작권이 그 뭐 소용이 있나? 그 애서는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장작권을 이미 뭐예요? 팔았어요. 에서하고 야곱하고 둘 사이에서는 장자권은 넘어갔다고. 예. 네. 자, 그러니까 에서도, 에서는 그걸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서도 이게 이제, 분해도 어쩔 도리가 없는 그런 아주 미묘한 상황이야.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아마 이삭과 리브가 부부는 그 전날 밤에 작전 계획을 짠 것 같아. 자, 이제 야곱을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을 내일 장자로서 축복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에서가 나가고 난 뒤에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의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자, 보세요. 그대로 얘기합니다.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 형은 구원을 은혜로 받는다는 것을 알지 못해서 너희 아빠가 너희 형 보고 축복받을 자격을 얻기 위하여 지금 사냥터에 나가서 맛있는 걸 잡아가지고 별미를 만들어서 오라고 했다. 그 말은 너희 형은 축복받을 자격이 없다. 무슨적으로? 영적으로. 겉으로 보기엔 뭐요? 힘도 세고. 사냥도 잘하고 그러지만, 너희 형은 은혜로 받는 구원을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가 오늘 장자로서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적, 내 아들아. 그래서 이제 야곱은, 이렇게 특히 엄마로부터 이 하나님의 그 은혜, 사랑에 대한 교육을 잘 받고, 왜? 야곱은 뭐, 형하고 비교하면 자기는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별로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우울증에도 걸리고, 걸릴 때마다 엄마가 뭐예요? 다 가르친 거야. 하나님은 너의 육체적 능력으로 따져서 구원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아무리 죄인이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그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엄마의 가르침을 믿어. 그리고 내 말대로 어떻게 해봐.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명하는 대로, 어떻게?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두 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할 일은 뭐라고? 네가 그것을 내 아버지에 그냥 가져만 뭐요? 그래. 그러니까 아버지는 할 일은 있어 없어. 너는 가져만 가면 돼. 누가 만든 거야? 별미는 엄마가 만든 거야. 야곱이 만든 거 아니야. 이제 구원은 이런 거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만 가지고 하나님에 나가면 돼? 믿음. 무슨, 자, 무엇을 믿는 믿음?
당신이 하나님, 당신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한 피를 내가 믿고 그 피만 들고 가면 돼, 안 돼? 하나님, 이거 저 믿습니다. 그게 엄마가 만든 별미를 야곱은 들고만 가면 돼. 구원은 그런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야곱은 뭐, 전혀 한거 없죠. 그렇죠. 네. 자,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털도 없이 매끈매끈한 사람인 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시던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에서는 막 팔에도 털이 있고, 가슴에도 털이 있고, 막, 근데 아버지가, 아이고, 아들아, 이리 와, 손 한번 잡아보자. 근데 맵긴 해. 그럼 아버지가 금방 알아야 몰라. 그러면 아버지가 저주를 할 겁니다, 저한테. 그 엄마는 뭐라 그래요? 엄마가 무슨 말을 할까? 여기서 여러분이 엄마가 할 가능성이 있는 말을 생각을 해내면 참 멋있는데. 그 죄는 엄마가 전적으로 뒤집어쓸게. 그러니까 엄마가 누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역할을 하는 거지. 엄마가 책임질게. 그 죄는 엄마한테 돌릴게. 그러니까 너는 엄마를 믿고 어떻게 가서 축복을 받으라고. 밧줄만 이 별미만 가져가면 돼. 여러분, 이삭은 지금 뭐를 기대하고 있을까? 야곱이 엄마를 믿고, 엄마가 자기의 죄를 다 뒤집어 쓸 거라는 것을 믿고 아버지께 나아가면, 그렇죠. 이삭은 부디 아들 야곱이 엄마를 믿고 나오기를 바라지. 그렇죠. 이게 십자가 얘기예요. 창세기도 다 십자가 얘기야. 예수님 얘기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거기에 이랬대.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와라.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염소,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그의 어머니가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이제 그 아들,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리브가가 그의 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어떻게 옷을 입혔어. 옷을 입혔어.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매끈매끈한 곳에 손과 목에 예, 목덜미 여기다 다 염소들 붙였어. 그래가지고 지금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여러분,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가 누구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꼭 아주 중요한 그 포인트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 그 뭐냐? 이삭이 네가 누구냐고 물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왜? 벌써 야곱의 목소리를 들었잖아. 아, 내 아들 야곱이구나. 목소리가 야곱 목소리니까. 에서의 목소리는, 죄송합니다. 그러면 뭐, 알잖아. 근데 야곱은 뭐야? 저 에서예요. 야곱이에요.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 그 목소리를 듣고도 물어. 목소리 들었으면 야곱이란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야곱이 왔다는 거 알아요. 이게 눈이 보이고 안 보이고 문제가 아니라 목소리가 더 정확해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딱 나갔을 때 너는 누구냐? 라고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저는 죄인 이상구입니다. 라고 해야 돼요? 아직도 죄인은 죄인이야. 맞아. 그렇죠? 맞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피를 들고 가서 저는 이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여기 왔습니다. 그래, 이상구구나. 너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야 돼? 죄인 이상구 나왔습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의인 이상구라 그래야 돼. 왜? 내가 들고 있는 이 피로 나는 내 죄가 다 사해지고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의인으로 여겨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는 정말 멋진 얘기예요. 이 얘기를 그냥 이삭이 속아서 야곱을 축복했다 이렇게 되면 아주 고약한 얘기가 됩니다. 세상에 예수님이 야곱을 야곱이 예수님의 조상인데 야곱의 혈통을 따라서 예수님이 나중에 태어날 텐데 그 거짓말 해가지고 축복을 받은 놈. 그렇죠? 자, 그래서 보세요. 야곱이 아버지께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로소이다. 거짓말이죠. 이상구가 하나님 앞에 왔다. 저는 의인 이상구입니다. 그러면 거짓말이죠. 거짓말인데 무엇으로 하면 참말이에요? 믿는 자로서는 그게 참말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를 위하여 피 흘리셨으니까 나는 의인으로 구원을 받은 의인이 된 이상구입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앞으로 기죽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아직도 우리는 주위 사람들 미우면 미워하고 꼴보기 싫으면 눈 꼬나보고 아래로 훑어보고 우리 다 그래.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나를 보고 나를 의인으로 여겨주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 당당히 하나님이 여겨주시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피를 믿고 저는 의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이야. 네, 그렇죠.
자, 보세요, 이제. 자, 보세요. 이제 점점 재미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자, 그랬죠? 여기가 중요합니다. 20절. 이삭이 그의 아들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았느냐. 이제 지금 이삭은 야곱의 목소리를 듣고도 속은 척합니다. 그렇죠? 에서로 자기가 속은 척해 줍니다. 했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이 동물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보세요.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너를 만져보려 하느냐. 그 다음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인데 손은 에서의 소리다. 왜 털이 있습니까?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 말은 첫째, 이삭은 야곱에게 내가 속은 것이 내가 지금 속아서 너를 축복하는 게 아니다. 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왜? 목소리는 뭐예요? 너는 내가 볼 때 야곱이야. 그러나 만져보겠다. 죄인이 의인이 되는 방법은 뭐예요? 창세기에 나왔잖아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가죽옷을 아담과 이브에게 해 입히면 아담과 이브는 어떻게 된다고? 탁 입혀놓고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우리들 중에 하나처럼 되었다. 그 말이 뭐예요? 우리들과 같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들과 같이 의인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의인이 됐냐 안 됐냐는 가죽옷을 받아 입었냐 안 입었냐 얘기야. 즉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여도 우리 본성은 아직도 죄인의 본성이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가죽옷을 받아 입었으면 그 가죽옷을 받아 입은 것 때문에 의인으로 여겨주시지 실제로 의인은 아직도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그 가죽옷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 어린 양의 가죽옷을 입었냐 안 입었냐 이것으로 결정된단 말이야. 목소리도 아니고 털옷을 입었냐. 예. 네. 손은 에서의 손이다. 손은 엄마 리브가가 새끼 염소 털로 어떻게 다 붙여줬어요. 목덜미하고. 엄마는 누구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 예수님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엄마는 모든 이런 야곱의 죄를 다 뭐예요? 자기가 책임지고 야곱을 피를 들고 가게 했다. 그 피를 믿은 야곱은 들어가서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 즉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했다. 그런데 그거를 확인하기 위하여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삭은 무엇으로 의인이며 맏아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뭐를 만져야 했다?
가죽옷 털을 만지면 그걸로 확인한다는 거죠. 네. 손은 에서의 손이다.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네, 여러분, 여기서 이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했다는 말 때문에 이삭이 완전히 속아서 축복했다라고 결론을 내는데, 예, 이건 뭐냐고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담과 이브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가죽옷을 어떻게 해? 하나님이 입혀주는 것을 받아 입고 나면 하나님으로서는 진짜 의인과 예수님의 가죽, 즉 예수님이 입혀주신 가죽옷을 입은 가짜 의인이죠. 그렇죠? 가짜 의인과를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의인으로 취급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예. 네.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얘긴데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해야 돼. 영적인 얘긴데 이거를 자꾸 육적으로만 해석하면 속았다는 말도 이삭이 진짜 속았다고 말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목소리는 야곱이다. 그래서 목소리는 야곱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옷을 입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들고 왔으면 나는 의인 마다들 이 되었다라는 믿음으로 야곱이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결국은 목소리는 무시하고 무엇을 만져보고 가죽옷을 만져보고 축복했다 이 말입니다. 야, 이게 이제 멋있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야곱이 대답하되 그러하니다. 이 그러하니다라는 말도 그냥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 야곱은 무엇으로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믿음으로.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옷을 뭐요? 입었잖아. 그러므로 나는, 그러니까, 진짜에서보다 더 뭐요? 더 진짜지. 에서는 아무리 본래 자기 털이 있어도 그 털은 에서 본인의 털은 하나님이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 안 한다, 이거죠. 털이 무슨 털이라 해야 돼? 예. 네. 리브가, 예수 역할을 하는 리브가가, 그렇죠. 그, 하나님의 어린,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털을 입어야만 그게 진짜 의인이 된, 예. 예. 그렇죠. 에서가 아무리 와서, 털 만져보세요. 이거 누구 털이니? 그러면 에서가, 제 털이에요? 그러면 축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무엇으로 축복을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십자가의 구원을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야곱이 속였고 이삭은 또 멍청하게 속아가지고 축복을 해서 그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그게 정말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과연 이 믿음의 자손들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내 혈통을 이어나가면서, 예, 그래서 된 거예요.
인간적인 혈통은 여러분 예수님의 혈통에 누구도 끼어 있어요. 기생라 장녀 라합 장녀예요. 여리고성에. 그러나 라합은 누구를 믿어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모든 죄를 자기가 책임지는 그렇죠. 그럴 때 그도 영적으로는 뭐예요? 여리고 이방인이었지만 영적으로는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예수님의 조상 혈통에 그게 참여할 수 있었다 이거죠. 와,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 라합은 믿음을 가지고 자기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의 그 정탐꾼을 보호했어요, 안 했어요? 보호했죠. 그럴 때 하나님이 라합한테 네가 진짜 이스라엘인이냐? 그러면 라합은 뭐라 그래야 돼? 예, 저는 이스라엘 당신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믿음으로 라합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뭐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혈통적으로?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 보고 뭐예요? 너희들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죽 옷을 해 입었으니까, 의의 옷을 입었으니까, 너희들이야말로 진짜 영적 이스라엘이다! 그러잖아요. 너희가 참 이스라엘이다. 진짜에서 지금 유대인들은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 자손이지만, 그렇죠? 그런 이 아주 위대한 얘기요, 이거는. 이런 얘기를 속아서 뭐 축복했다. 이렇게 나가면 이 얘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은 뭐밖에 없어요? 축복이란 거는 속여서 받은 것도 유효하다. 뭐 이런 결론밖에 못 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자, 이삭이 이랬대.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야곱은 믿음으로 그리스도 피를 가져왔기 때문에 믿음으로 내가 참 당신의 맏아들 의인입니다. 장자입니다. 장자. 왜? 믿음으로 나는 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진짜 장자지만 예수 그리스도 피를 의지하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장자가 아니야. 그런 얘기. 자, 그래서 이삭이 이제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또 멋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이 향취는 누구의 향취예요? 그리스도의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향치를 맡고 그의 축복하리들에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주신 밭의 향치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여 그러면서 축복을 합니다. 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께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이제 내가 이제 축복 받을 만 하시죠 하죠 아버지. 자,
잘 드세요, 맛있게. 그리고 이제 축복하세요. 그거는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축복을 받는다는 조건적, 율법적 사고방식이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은 영적 축복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혈통적, 뭐라 그래요? 족보대로 하는 게 아니라, 여리고의 창녀 라합도 참여할 수 있어. 뭐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이거 너는 누구냐?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진짜 몰라서 물어? 아니에요. 너는 영적으로 이제는 뭐예요? 복받을 대상이 아니다. 자, 너는 에서가 와서 자, 이제 드시죠. 그리고 복 주세요. 목소리 다 들어서 안 들어서? 에서 목소리 맞아야 맞아요. 그런데 야곱은, 이삭은, 너는 누구야?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에서는 복을 받을 자격을 가진 자로서 돌아왔어요. 그렇죠? 자, 오늘 저는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을 자격을 어떻게 지금 가졌습니다. 내 힘으로 잡아서 아버지가 요리도 아주 맛있게 됐습니다. 그거는 그런 자기의 능력으로 받는 복은 그거는 이삭은 그렇죠. 모든 복은 누구를 통하여 와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와야 돼.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뜨며 이르되, 여기서 이삭은 정말 괴롭겠어, 안 괴롭겠어? 지금 속은 것이 돼버렸어, 안 돼버렸어요? 이삭은 이렇게 야곱과 이삭 사이에 있었던 대화의 내용을 이해할까, 모를까? 믿음으로 축복받는다로 이해 못하지. 그렇죠? 이 순간이 이삭으로서는 정말로 스트레스 받는 순간. 왜? 아들이 이제, 와,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에서에게는 속인 걸로 될 수밖에, 아버지가 속았고, 야곱이 속였고, 이것밖에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삭이 심히 크게 뜨면,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 적,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삭이 여기서, 뭐예요? 속았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가 왔는데 가짜에게 속아버렸어. 내가 속았구나. 그러면 속았다고 말하면서도 뭐라 그래요? 내가 이미 축복했으니까 그 복은 뭐예요? 그 복은 야곱 거다. 취소하네. 왜? 이삭은 진짜 속았다면 취소해야지. 그러니까 이삭은 속아서 준 게 아니잖아. 목소리 야곱인 거 다 알았고, 그렇죠? 털 있는 것도 다, 그게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가죽옷,
옷을 입어서 털이 있었지. 예. 그리고 야곱도 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내가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 서 있다. 라고 믿음을 고백했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축복 야곱에게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뭐예요? 복을 받을 것이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축복하소서. 나에게도 그리하소서. 아, 이게 벌써 뭐예요? 장자권은 벌써 야곱한테 뭐예요? 팔아 넘겼잖아. 그런데 나도 복 주세요. 자, 그러면서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탁 그래요. 자, 복은 야곱한테 이미 갔고 그거는 야곱이 가질 복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삭이 만약 진짜 속아서 야곱을 복 줬다면 그 다음 기회에 야곱하고 다시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 말 왜 나 속였어? 그 복 준 거 뭐요? 무효.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의 이슬에서 멀 것이며 그대로 이 에서에게 딱 어울리는 결정된 복을 주는데 이거는 완전히 뭐예요? 네.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면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너는 무엇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가니가 아니라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두 민족이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다. 나뉘어서 안 나뉘어서. 딱 나누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민족이 될 수 없는 사람이야. 너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이미 구별했어.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너는 앞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이 될 거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그러니까 벌써 결국 너의 민족은 야곱의 후손들에게 뭐예요? 그걸 섬기는 백성이 될 것이며 이미 다 에서에게 줄 복은 그것밖에는 뭐예요? 없으니까 에서에게 돌아갈 복은 뭐예요? 에서에게 주는 거예요. 내가 속았다. 내가 야곱에게 준 복을 그건 네 건데 야곱이 훔쳐갔다. 그러면 야곱에 준 복 그대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에스가 이제 열받아가지고 이놈의 새끼 이제 나한테 잡히기만 잡혀 죽여버릴 거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야곱을 불러서 도망가라고 그래.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도망가기 전에 자기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야곱은 도망갈 준비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랬더니 이삭이 야곱을 어떻게 불렀습니다. 도망가기 전에 그에게 뭐예요? 축복합니다. 너 이 새끼 왜 나를 속였어? 그래요, 안 그래요?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들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저기 가서 우리
우리 가문의 딸들을 취해서, 이제, 그래서, 진짜, 우리 가문을 이어 혈통으로서 하라. 근데, 에서는 어떻게 해버렸어요? 뭐, 이방인 여자를 그냥 해가지고 결혼하고,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이 햇사람의 이방인들의 딸입니다. 왜? 아들 에서가 이방인 딸들을 자꾸 마누라로 끌어들여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리브가 어떻게 될까? 시어머니가 죽을 지경이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남편 보고, 이 이방인 며느리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뭐요? 싫어졌다. 아, 이제 죽고 싶다. 이만큼 에서는 벌써 이런 사람이었다. 부모들의 아빠, 엄마의 말도 안 듣고, 안 나가고. 그래서, 만약, 야곱이 만일 이 이방인들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야곱을 이제 자기 리브가 자기 옛날 그렇죠 거기를 보내서 아내를 구하라. 그리고 이제 이제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그러니까 야곱은 또 다시 축복을 받아야 받아요. 또 다시 축복. 하나님이 너를 계속 지켜주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처음 들으시면, 참,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는 거를 철저히, 예. 하면 이게 아주 쉽게 이해가 되는데 이게 인간적 차원에서 이게 이해를 하려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이거를 정리를 마음속에서 해야 돼요. 안 하면 축복이라는 것 자체에 가치가 아주 없어집니다. 그래서 정말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여러분 요거 한 개만 이제 보고 끝나죠. 로마서 4장에서 본 것처럼 여기 보면 자 일을 아니할지라도 지금 뭐예요? 에서처럼 사냥을 잘 해와서 아버지를 위해서 요리를 잘 하고, 그런 공로를 세우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 야곱은 에서가 말하길 뭐라 그랬습니까? 야곱은 그 자식은 말이야, 팥죽 한 그릇으로 내 장자권을 뭐예요? 뺏어간 놈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그렇게 교활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야곱은, 경건치 아니한 죄인의 상징이야. 그렇죠? 경건치 아니한 야곱 같은 자를, 그러니까 사냥해서 뭐, 수고하고 땀 흘려서, 아버지를 위하여 뭐, 맛있는 걸 잡은 그런 능력도 없을지라도, 그러면서 또 경건하지도 않은 야곱 같은 자를 무엇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이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뭐로? 의로, 에서로 여겨
주시나니. 그래서 이런 사도 바울의 말, 이런 것이 다 여기에 금방 이 에서와 야곱 이야기에 다 뿌리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기에 이제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제 이거를 다 그렇구나. 내가 지금 구원받을 자격을 아무리 봐도 내가 있어 없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아들 예수의 피를 십자가에 흘리게 해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아무런 조건 없이. 그거를 탁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생기를 받는 거예요. 왜? 구원을 받았구나. 그거는 영생을 얻었구나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그 왜? 무슨 사랑으로? 아무 조건 없는 무조건적 사랑으로, 즉 은혜로. 그거를 다 깨닫는 순간 그 무조건적 사랑이 생기이기 때문에 그 생기가 들어와서 내 T세포에 꺼져 있는 유전자를 어떻게 팍 켜주시면 면역력이 어떻게 샥 강화돼서 암세포를 죽이게 된다. 그래서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말하면 틀렸고, 면역력은 생기를 무엇으로? 믿음으로 받을 때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 있었는데 그것이 다시 켜지면서 암세포를 다 죽여버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도 이게 지금 이해가 확실히 안 되시면 계속 제 설명을 듣고 또 이렇게 해서 이것도 저도 이거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만큼 깨닫기에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볼 때는 도저히 야곱이 축복을 받은 것은 성공적으로 속여서 축복을 받은 것이다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거는 말도 안 돼. 어떻게 성경에 그렇게 축복이란 속여서 받아도 된다. 를 가르치는 결과를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초래하는 그 오해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그냥 대충 읽어보니까 속여서 안 속였어. 속여도 복을 받네. 그러면 여러분, 뭐, 순종을 안 해놓고 내 율법 잘 지켰는데요? 그러면 그건 만다는 얘기요.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절대로 축복을 속여서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받은 것이라고 하는 결론은 그거는 여러분이 절대로 어떻게 거부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올바로 차근차근 십자가의 보혈 은혜를 그리고 이런 거. 를 대입해서 그래서 이 태중에 복중에 에서와 야곱이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야곱이 복을 받도록 어떻게 딱 약속의 자식을 해놨고 이삭과 리브가는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행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야지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우리, 간단히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율법을
절대로 지킬 수 없는 완전히 본성이 변질된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을 받는 것이 불가능해져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변질되어 버린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죽을 죽음을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셔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이 이야기에서 확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자꾸만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속삭이는 말, 너 정말 구원받을 자신 있어? 너 정도면 구원받는다고? 보니까 어젯밤에 전화 통화하면서 너 사람들 미워하대? 그래가지고 무슨 구원을 받는단 말이야? 그럴 때 또다시 나는 정말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사단에게 속아서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배신하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정말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단이 우리를 자꾸만 너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속일 때 당당히 물리칠 수 있고 그리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생기를 받게 하시고 그 생기를 통하여 꺼진 유전자들 켜지게 하시고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